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번에 이제 천수경 이제 도입 부분이었었고요. 오방래 안의제 신진원까지 했고 오늘은 이제 개경계입니다. 개경계와 개법장진원이 이제 나오는데요. 경전을 개경계 하면 이제 경전을 여는 개송이라는 그 뜻인데요. 아, 참 저는 요네 구절의 요 개송이 참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옛날에는 그냥 뭐 의외히 그냥 읽었다면 지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네 개송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그냥 가슴에 와닿습니다. 너무나도 와닿습니다. 무상심심 미묘법 위 없이 높고 깊은 이 미묘한 법을 백천만겁 난조 백천만겁이 지나도록 만나기 어렵다. 악음문견 득수지. 내가 지금 이제 보고 듣고 수지하게 되는 인연을 만났으니 원의열의 진실이 원컨대 열의의 진실한 참된 뜻을 알고자 하옵니다. 하는 우리의 발심인데요. 이 개경계라는 이 개송 자체가 우리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발심입니다. 이거 말고 다른 발심할 게 있겠습니까? 절에 와서 할 일이 이거밖에 더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법을 만난다라는 거는 저는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나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 법과 인연이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정말 무상, 심심, 미묘법이라서 이 법을 결코 만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매일 같이 잠을 자고 일을 하고 같이 만나는 남편이나 자식에게 절에 가자 해도 안 가는 사람은 결코 안 가죠. 아무리 좋은 친구에게 야, 그 좋으니까 가자 아무리 해도 안갈 사람은 이게 시절 인연이 아직 닿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옵니다. 안 오는데 또 인연이 또 이렇게 착 맞는 사람은 우리 저기 불교 아카데미를 할때 보면은 기독교 천주교 신자들이 의외로 꽤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종교는 다른데 뭐이 부처님 법이 좋아서 법문을 들으니까 너무 좋아서 나는 온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가 달라도 인연이 되면 또 이렇게 올수 있지만 이게 인연이 안 되려고 치면 여기요, 금년사가 여기요, 앞에 있는 아파트 바로 앞에잖아요. 아파트 창문만 열면은 샥 금년사가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주 독실한 불자분들 같으면 나는 창문만 열면 절이 보였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많던데 여기는 창문만 싹 열면 바로 부처님 전이 보여서 언제나 기도도 할수 있고 할 텐데, 이렇게 가까이 살면서도 인연이 안 되는 사람은 올 수가 없습니다. 이 부처님 법과 인연된다는 게 정말, 정말 쉽지가 않고요. 또 하나, 그것도 힘든데, 절에 이렇게 와서 부처님 법과 인연 맺는 것도 힘들지만, 그동안 우리 불교계에서 이런 오류를 좀 많이 범했던 것 같은데요. 절에는 나와도 정말 이 무상심심 미묘법의 참맛을 바로 본다라는 것은 이건 또 쉽지가 않습니다. 분명히 경전을 읽고 있는데, 분명히 법문을 듣고 있고,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수행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상심심 미묘법과는 전혀 인연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아무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을 절에 다녀도, 그냥 나는 기복적인 기도만 한다. 보통 이제 이 기복적으로 많이 하는 사람들 같으면 옛날 같으면 이제 옛날 그랬어요. 옛날에는 법문을 하는 스님들이 안 계셨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이제 절에 가서 스님들한테 법문을 왜안 하세요? 하고 여쭤보면 스님들이 뭐라 했냐면 신도님들이 그런 거안 좋아해. 신도님들은 기도하는 거 좋아하지 법문하는 거안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곤 했었습니다. 그 우리 불교적 정서가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데 그래서 이거 목탁 많이 두드리면은 훌륭한 스님이고 기도 열심히 하면 좋은 거고 그런데 이거 법문 듣는 거 싫어해요. 법문 듣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지금도 뭐 그런 사람들도 많을 거죠. 많을 겁니다. 법문 좀 길게 하면은 30분만 넘어가도 너무 길다. 짧게 해달라. 이러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하루 종일 법문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 분들도 계시죠. 2시간 불교 아카데미가 언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간지도 모른다, 진짜. 몇십 분 지나간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느냐.
이러는 분들도 계시는 것이죠. 이게 이 바른 이게 아무리 절에 오래 다녀도 정말 참된 법의 뭐랄까 본질을 에키스를 만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불교 역사 2000년이 지나오면서 2500년이 지나오면서 바른 법의 핵심은 많이 이제 묻히고 방편만 무수히 많이 발전되고 개발되고 전해오고 왜냐하면 깨달음이라는 것은 보이지도 않고 미묘법이라고 했듯이 왜 법을 미묘하다고 했을까요? 이거는 보이는 것도 아니고 들리는 것도 아니고 맛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늘 내가 쓰고 있으면서도 늘 내가 가지고 있고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고 법을 얻기가 힘들다라는 건 거짓말입니다. 법에서 우리는 한시라도 벗어나기가 힘든 게 아니라 불가능. 이 진리와 벗어날 수 있는 거라는 건 애초에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내 눈앞에 딱 드러나 있고 나와 하나로 그냥 언제나 이렇게 딱 붙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이법으로서 100% 이 법이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은 미묘법이라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맛보일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법을 온전히 체득하고 온전히 깨달은 사람 아니면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법을 얘기하지 않고 2500년이라는 역사 동안 법을 깨달은 사람은 많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만 발전을 했을까요? 법을 모르니까 방편만 발전을 한 겁니다. 2500년의 역사 동안. 그냥 무수히 많은 방편들이 이게 불교의 본질인 양,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 불교의 본질인 양, 달을 보는 건 이제 관심이 없습니다. 불자들이. 2500년 동안 손가락만 발전해 왔기 때문에 달을 가리키기 위한 아주 다양한 방편들, 다양한 수행법들, 다양한 기도 방법들 그런 것만 나왔고 또 근자에까지는 지금 이제 한국 불교도 많이 조금씩 이제 깨어나고 있는데 뭐 10년, 20년 전만 해도 절에서는 뭐 법문이라는 건 있지도 않았어요. 경전 강의 같은 거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기도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이 무상심심 미묘법을 만날 재간이 없습니다. 하물며 경전 공부를 했다 하는 사람도 나는 반야심경 공부했고 금강경도 공부했다. 대부분은 모르긴 해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모르긴 해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불교대학을 나왔어도 이 무상심심 미묘법에는 근처에도 못 갈 확률이 지금 뭐 거의 99.9%입니다. 지금 우리 불교계의 토대를 그건데 그냥 교리만, 방편만, 손가락만 보는 거죠. 뗏목에만 올라앉아 있는 겁니다. 저 언덕에 건너가서 탁 내리는 건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한국불교의 수많은 불자들은 전부 다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번 생에는 복이나 짓고 기도나 하고 복덕이나 성근 공덕이나 지어놓으면 나중에 어느 생인가 성불할 수 있는 인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전부 다 그러고 앉아있어요. 그게 치명적인 오류인 줄 모르고 왜 치명적인 오류일까요? 다음 생이란 건 환상입니다. 생각 속에만 있는 거예요. 과거, 미래 전부 다 환상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진실이고 지금이 진리이고 지금 이 자리에 법이 드러나 있고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은 법이 어디에 미래에 있을 수가 있고 다음 생에 언제 다음 생에 있을 수가 있어요. 다 방편들이지. 그러니까 발심을 그렇게 발심하는 건 발심이 아닙니다. 삿된 발심이에요. 다음 생에 깨닫겠다. 그거는 잊지도 않은 허망한 것을 가지고 허상을 버리라는 건데 불교는 분별 망상을 버리라는 건데 그 허상을 가지고 다음 생에 깨닫겠습니다. 발심해봐야 그건 허상을 쥐는 거잖아요. 잊지도 않은. 내가 지금 법을 봐야 하겠다라는 발심을 늘 해야 되고 또 지금 깨닫게 이 생에 내가 금생을 넘기지 않겠다 해야지. 지금 이제 출가한 도반인데 대학교 다닐 때 이제 그 친구 이제 그때 이제 출가하기 전이죠. 이제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 때 제 도반 친구가 있었어요. 불교학과 다니는 친구들은 참 신심 있는 친구들이 더러 있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만 돼도 그렇게 신심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제 인생을 되게 확 뒤바꿔놓는 계기가 된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가 저한테 뭐라는 얘기를 했냐면 둘이 술 한잔 먹다가 저한테 뭔 얘기를 하냐면 나는 내 나름의 발심이 있는데 이 발심은 그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 얘기해봐야 비웃음을 산다. 뭐냐? 나는 진짜 너무너무 관심이 많다. 나는 불교밖에 모른다. 제발 나한테 얘기해줘라. 그 친구가 뭐라 했냐면 비웃지 마. 그래서 아유 내가 왜 비웃냐. 그랬더니 나는 결코 이번 생을 난 넘기고 싶지가 않다. 난 반드시 이번 생에 나는 끝장을 보고야 말 거다.
결정코. 난 그거 아니면은 이 생에 온 보람이 없지 않느냐. 저는 그 얘기를 그때 대학교 1학년 때 그 친구에게 듣고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의 서원이 되었어요. 다음 생이라는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허상을 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 다음 생에 깨닫겠다 이러면 그 사람은 이번 생에는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발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깨달음의 인연이 결코 오지 않습니다. 와도 지나가 버려요. 아무리 좋은 법문을 들어도 그게 귀에 안 와닿습니다. 기복적인 법문만 와닿죠. 그래서 이게 만나기 어렵다, 백천만금 난조라는 이유는 그 기복적인 불교를 하는 사람은요, 이 바른 법을 아무리 가르쳐 주려고 해도 오히려 바른 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사람을 욕합니다. 정말로 욕합니다. 액면 그대로. 그 실제 옛날에 도인 깨달음을 얻었다는 스님들은 위태위태했어요. 도망다니, 육조 해능 스님도 계속 도망다녔잖아요. 그리고 이 법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미묘하기 때문에, 볼 수 없고 들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닿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 넘어 얘기를 하니까 화두를 들어라 하고 또르트 앞에 잔나무라고 하고 마른 똥막대기라고 하고 이게 바로 법이라고 하면 누가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100% 지금 이 순간에 드러난 것을 드러내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결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평생 머리를 가지고 의식을 가지고만 평생 살았기 때문에 의식 너머의 얘기를, 의식이 꽉 막혀야지만 딱 개합할 수 있는 얘기를 하면 태어나서 한 번도 접근해 보지 않은 전혀 색다른 방식이거든요. 쉽게 말해. 범주의 오류라는 말이 있어요. 이 범주를 가지고 저 범주 가지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수학 공식을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미술 전공한 사람이 수학 공식을 막 문제를 풀고 있는데 야 그건 미적 감각이 없어. 수학 문제만 잘 풀면 되지. 수학 시간에는 이걸 미적 감각이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게 뜬금없는 걸 갖다 붙이는 게 범죄 오류라는데 불교를 생각으로 이해하는 사람은 전부 다 범죄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생각 너머의 공부이니까 그래서 그냥 은산철벽처럼 꽉 막혀야 되는 공부다라고 선에서 큰 선생님들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그 이유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큰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그런 우리를 꽉 막히게, 의식을 꽉 막히게 해주는 그런 법문을 듣고도 불교는 큰 선생님들은 오히려 욕하면서 너무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만 한다. 이해가 안 되는 얘기만 자꾸 저렇게 하고 앉았으니 불교가 발전하겠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얘기도 이제는 방편이 그야말로 발전을 했달까요? 법은 뭐 발전하고 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근데 방편은 많이 발전을 해서 이 선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이해 가능한, 접근 가능한, 내가 어차피 한번 막히는 그 앞에까지, 문 앞에까지 다다르는 동안은 우리 방편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최대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제가 이 말씀 길게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아무리 무상심심 미묘법이라도 내가 마음속에서 나는 기복불교밖에 안 한다. 나는 법문 듣는 거 관심 없다. 나는 부처님 법은 관심 없다. 나는 기도하고 수행하는 것만 관심 있다. 수행하는 게 불교 전부라고 배웠잖아요. 중도라는 바른 수행이 뭔지를 바른 안목이 있는 사람에게만 수행이 수행이지 바른 안목, 중도적인 바른 안목, 반야바라밀의 불이 중도에 바른 안목이 없는 사람이 금강경 천만독을 하고 다라니를 수백만독을 하고 절을 수천번 해봐야 아무 공덕이 없습니다. 달마스님이 내가 절도 짓고 이렇게 스님들을 많이 공양했는데 양무제가 무슨 공덕이 있겠습니까? 아무 공덕 없다. 그 말이 정확히 맞습니다. 절을 짓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바른 수행의 안목이, 바른 중도의 안목이 없고서 수행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앉아서 염불만 하고 독경만 하는 것은 전혀, 뭐 전혀라고 하면 또 좀 그렇지만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 대신 이제 바른 중도의 안목이 있고 이 법에 대한 법문을 그래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상심심 미묘법을 찾고 접해야 됩니다. 그러니 부처님께서도 열반하시기 직전에 내 말 다 소속에는 잊어도 좋고 다 잊지 못해도 좋다. 이 말만 기억해라. 자기 스스로가 본래 부처니까, 자기 스스로가 부처니까 자기를 등불로 삼고 부처님 법을 등불로 삼아라. 법문을
기준점으로 살고 공부를 하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당시에 법문, 끊임없이 법문하신 분이잖아요,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법문하신 분이에요. 수행하신 분이 아니고, 앉아서 좌선하라고 시킨 분이 아니고, 수행주의, 선정주의, 요가주의를 폐기 처분하셨잖아요. 그리고 법을 펴신 분입니다, 법을 펴신 분. 법문을 듣는 거예요. 선사 스님들이 전부 다 누가 참선하라고 시켰어요. 참선하는 수자들 욕했습니다. 어리석은 저 가만히 앉아가지고 좌부를 연습하는 저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느냐. 장좌부를 하나 해 앉았고 저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있느냐 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선사 스님들이 다 그랬어요. 바른 안목이 없으면 앉아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바른 중도의 안목이 있으면 앉아있는 것만 수행이 아니고 길을 걷는 거, 삶을 사는 거, 삶 자체가 수행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로 수행이지 지금 이 순간을 버리고 또 다른 수행처를 찾아가서 뭐 그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하면 전혀 수행과는 어긋나는 것이죠. 그래서 옛날 선사 스님들도 끊임없이 법문을 했습니다. 소참법회, 조참법회, 뭐 마참법회 다양한 법회를 열어서 끊임없이 법문을 했습니다. 법문하는 것 외에는 그냥 하루 일과를 보냈습니다. 모든 스님들은. 그냥 삶을 살거나 법문 듣거나 그거밖에 없었어요. 공부가. 이게 진짜 부처님 법으로 가까이 오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서 오면 항상 우리가 법회에 참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제일 기도도 우리 옛날에는 제일 기도라는 말을 썼는데 요즘에는 제일 법회, 초하루 법회, 벌은 법회 이런 말을 요즘엔 또 많이 써요. 그래서 옛날에는 초하루 기도 같은 거 하면 연불만 기도만 했지 불공만 올렸지 법문이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제 초하루 가는 제일 뭐 제일 때마다 법문을 하는 이유가 절마다 법문이 중심이기 때문에 언하대요. 말 끝에 법문 듣고 내가 열리는 것이고 깨어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사실은 불자들은 무위법이거든요. 애쓰고 노력하고 고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잘못된 불교를 지금까지 알았어요. 절에 다니려면 고행해야 된다. 힘들게 고행하고 힘들게 절하고 힘들게 연불을 하고 힘들게 앉아서 오랫동안 저선하고 이것만 수행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것도 수행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끊임없이 법문을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법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그게 참선입니다. 선의 모임에 참석하는 것. 참석하는 게 참선이지 앉아있는 게 참선이 아니에요. 좌선이 참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큰 스님들은 길을 걸으면서도 참선을 하는 것이고 일을 하면서도 참선을 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참선 아닌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공부하는 사람은 뭐만 하면 되느냐? 그냥 스승 있는 회상에 가서 그냥 함께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따로 공부가 없었습니다. 그냥 같이 있으면서 훈습하는 공부가 이 공부입니다. 무위법. 훈습은 내가 그 공부를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잖아요. 향내음이 나면 그 옆에 가 있으면 저절로 향내음이 내 몸에 배이는 것처럼 그냥 법이 있는 곳에 가서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법문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공부가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왜 괴로우냐 하면 이 법을 공부하는 이유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이잖아요. 괴로움을 없애기 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괴롭습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만든 분별심에 분별망상을 진짜라고 여기고 실체라고 여겨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허망한 망상 분별심을 깨뜨리지 못한 채 이게 진짜라고 여기며 살았는데 법문을 계속 듣다 보면 아 이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내가 만들어 놓은 이게 허상이었구나 이게 허망한 망상 분별심이었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저절로 이끌어줘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소소한 괴로움들을 다 뗄 수 있는 공덕이 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고 나면이야 뭐 그냥 그야말로 도노라고 해서 몰록 깨달음으로써 한번 몰록 쇼버리는 그런 어떤 인연이 있지만 그 인연을 미처 만나지 못했을 때라 할지라도 이 법문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도 괴로움이 충분히 쉬워집니다. 저야 뭐 그런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듣고 살겠어요. 30년, 40년, 50년 붙잡고 있던 괴로움이 정말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문제를 난 왜 지금까지 30년 동안 이걸 쥐고 왔는지 모르겠다. 너무나도 단순한 문제였는데 그거를 내 스스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죽을 때까지 해결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한 번의 법문에서 진짜 문득 내가 여태까지 어디에 사로잡혀 있는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거기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해주는 것이죠. 자기는 자기를 결코 보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보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법 등명이라고 하잖아요. 법을 등불로 삼아서, 이 법이 있는 곳에 자꾸 가서 이 등불을 쏘이다 보면, 등불을 접하다 보면 저절로 저절로 나의 업장이 저절로 소멸되는 겁니다. 소멸시키려고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공부가 돼요. 시절 인연이 저절로 오게 되고, 법문을 듣는 것도 그것도 시절 인연이고, 그게 나에게 와 닿는 것도 시절 인연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시절 인연이 탁 모이면 저절로 불법 인연이 맺어집니다. 그걸 이제 금강경님 같은 데서는 한 부처님, 두 부처님하고만 인연 맺은 게 아니라 오랫동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복적인 기도하고 염불하고 수행하고 막 그렇게 하던 것도 버릴 건 없는 거죠. 크게 하나하나 선근공덕이 쌓이니까 지금에 와서 또 내가 그 선근공덕을 많이 쌓아놓고 나면 나중에 시절 인연이 탁 만날 때 그게 나를 깨어나게 할 수 있고 나를 감동시키게 할 수 있고 그런 인연이 맺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정말 이 부처님 가르침은요, 정말 이 부상심심 미묘법이라는 이 말씀이, 아, 참, 뭐, 무슨 말로 더 이 귀한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이 한마디 구절이. 이 공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삶이 바뀌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내가 절에 열심히 다니고 법문을 열심히 듣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이 안 바뀝니다. 괴로움이 안 사라집니다. 라고 한다면 이건 뭐 거의 확실한 게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을 열지, 법문에 마음을 열지 않고 있거나 법문을 내 스스로 취사 간택해서 내 머릿속에 내가 이해되는 부분만 받아들이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을 그냥 흘려버려버려요. 더 심하면 저건 틀렸어 하고 한다든지. 이거는 내 안에 있는 생각만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책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책을 읽거든요. 내 안에 있는 거 맞아 싶은 것만 줄 쫙 꺼놓고 그것만 열심히 강화시켜요. 그러니까 업을 뛰어넘기가 어려운 이유가 자기 업습에 개합되는, 업습에 맞는, 공명하는 것만 계속 밑줄 치고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법문만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스님 법문만 귀에 들어와요. 왜? 나와 공명하니까. 그러니까 기복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은 기복적인 얘기를 해야지 이게 쏙쏙 들어오지. 이런 얘기를 해줘봐야 오히려 저를 욕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저한테 찾아서 뭐 점을 봐달라. 심지어 이런 분이 계시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서 잠깐 앉아보세요. 이게 왜 안 좋은지 설명을 한참 했는데 이분이 시큰둥하게 한참 듣고 있더니 말 끝났으면 가도 돼요? 그 동네 사는 분이었는데 그냥 뭐 갑자기 괴로운 일이 있었나 보죠. 여기 찾아와서 점 봐주냐고 그러더니 그렇게 열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 딴에는 알아듣기 쉽게 아주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하고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짜증을 내면서 가시고는 다시 안 오시더라고요. 시절 인연이 안 맞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묘법을 백천만 겁 동안 정말 만나기 어렵다라는 건 억겁을 해도 만나기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옆에서 아무리 귀가 딱지 않던 얘기를 해줘도 인연이 아직 안 되는 사람은 이게 낫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우리가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인연의 씨앗을 이렇게 툭툭 던져줄 필요는 있지만 막 고집할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래도 내가 이 불처님 법을 악음문견 득수지하니 내가 참 듣고 보고 수지할 수 있는 인연이 생겨났으니 원의 열의 진실의 원컨대, 이게 중요한 발심입니다. 원컨대 열의 진실한 참된 뜻을 내가 결정코 알아지이다, 깨달아지이다. 이렇게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발심한 바대로 이루어집니다. 부처님께서 발심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면서 보리심, 발보리심을 그렇게 강조하시면서 금강경에, 반야심경에 염불해라, 독경해라, 절해라, 좌선해라 이런 얘기 있습니까? 한마디도 없어요. 발 안역 따라 삼맥삼보리 이런 얘기만 나옵니다. 발심해라. 그리고 법을 항상 드러내 보일 뿐이죠. 오우는 공하다 하는 식으로 우리가 괴로워하고 있던 내가 쥐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본래 실체가 아니다라는 걸 해서 자꾸 우리 망상을 깨주기 위한 것이 법인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발보리심을 강조하시면서 그 1250명이라고 금강경에서 나오잖아요. 그 1250명이 처음에 부처님 전에 와서 제자가 된 사람들이 가섭 삼형제의 제자들 1000명이에요. 그 1000명이 와서 부처님 제자가 딱 됐습니다. 그 이후에 후배로, 절에서는 법납이 중요하잖아요.
먼저 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죠. 근데 이 1000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그 후배들로 사리불과 목건년 포함 사리불과 목건년의 제자들, 도반들 250명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먼저 들어온 1000명의 제자가 있었고 그 1000명의 제자를 이끄는 스승이었던 가섭 삼형제라는 스승이 있었어요. 나이도 70대, 80대 된 어르신들이 계셨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1000명을 제껴놓고 사리불과 목건년을 상수제자 부처님 교단에 넘버2, 넘버3로 딱 등용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1000명의 제자들이 막 수근수근거리면서 난리가 났어요. 우리 중에 상수제자를 뽑아야지. 어떻게 우리보다 후배인 스님들을 저렇게 뽑을 수가 있느냐 하고 막 화를 냈어요. 그때 부처님께서 모아놓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건 열의 뜻이 아니다. 부처의 뜻이 아니다. 이것은 저 두 제자가 본인 스스로 발심을 했기 때문이다. 저 두 사람은 부처님이 있는 정말 바른 법이 있는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의 바른 제자가 되기를, 상수 제자가 되기를 발심했다. 그 친구가 어릴 때부터 둘이 아주 유난한 두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정말 깨달은 자를 만나면 둘이서 찾아가서 모든 걸 바치고 그곳에서 정말 제자가 되어서 같이 공부하자. 이걸 둘이서 아주 그렇게 발심을 했던 친구들이거든요. 그들의 발심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그 발심이 지금의 결과를 가져온 것이지 내 뜻이 아니다. 발심한 것은 결정코 이렇게 이루어지는 법이다. 우리가 내가 열의 참된 뜻을 반드시 알겠습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무상심진 미마법을 깨닫겠습니다라는 말은 곧 나는 이번 생에 괴로움을 완전히 없애겠습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제 점점점점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잖아요. 점점점 늙고 점점점 병들고 점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거든요. 이게 시급한 일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나이가 아직은 많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고 좀 들었을 수도 있는데 저도 사실은 저 한 30대 때부터 너무 시급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내가 한 20년을 버렸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허비했구나. 20년을 돌고 도느라고 낭비했구나. 그때 20년 전부터 그냥 이 공부를 제대로 딱 들어서서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잠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또한 뭐 시절 인연이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리고 당장에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우리 앞에 엄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모두가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대책이 없어요. 물론 돈 많이 마련해놔서 병원비 마련할 수는 있겠죠. 병원이 해주지 못하는 병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병원이 어찌해줄 수 없는 병, 어찌해줄 수 없는 늙음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어떤 대책이 있어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우리는 늙고 병들고 죽는 거에 대한 대책은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 천지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오로지 이 법에, 법에만 그 대책이 있어요. 유일하게, 유일무이하게. 이거 외에 나머지는 전부 다 생겼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돈도 생겼다 사라지는 거, 명예 생겼다 사라지는 거, 왔다 가는 겁니다. 실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영원히 완전하게 만족시켜줄, 정말 행복하게 해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점점 명확해지잖아요. 선명해지잖아요. 그런 게 없다는 게. 살아보니 남자도 별로죠. 돈도 막 그냥 그렇죠. 젊었을 때 잘 나갔던 것도 별로 그렇죠. 외모 잘난 것도 젊을 때 한때지 뭐 그것도 별로죠. 뭐 하나 정말 나를 만족시켜줄 게 없구나라는 게 분명해집니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넘어서는 이 마음 공부, 이 법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법을 공부했을 때 분명하게 이 생사해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서 어지간하면 자주는 안 하려고 하는데 가끔 한 번씩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들은 이런 말에 더 혹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발심을 더 야 이게 진짜야? 진짜 가능한 얘기야? 해서 진짜 가능하면 내가 해야 되겠네 이런 발심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방편이 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이런 얘기를 가끔 한 번씩 하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아니 스님 얘기하는 건 다 좋은데 그 얘기만 다 좋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렇게 깨닫는다는 게 우리가 말이 됩니까? 스님들 저 평생토록 선방에 가서 정진하고 장자부라 하고 막 이래도 안 되는 게 깨달음인데 우리같이 생활하면서 우리같이 근기도 안 좋고 좌선 오래 못하고 절도 오래 못하고 염불도 많이 못하고 이런 우리 같은 하근기 중생들이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때는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하근기 중생이기 때문에 깨닫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왜냐하면 더 오랫동안 수행하고 정진하고 이런 분들은 내가 수행자다라는, 또 내가 공부한다라는, 내 공부라는 걸 딱 쥐고 있어요. 이걸 놓기 전까지는 한 단계를 넘어설 수가 없는데 그거를 놓기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오래 그렇게 수행했던 사람들은.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오히려 신도님들이 순수하게 아무것도 모르게 그냥 스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믿고 따라오는 그렇게 순박함이 있기 때문에 훨씬 공부가 쉽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게 너무 가장 강력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이 법문을 듣다가요. 이렇게 앉아서 법문을 듣다가 문득 쉬어지는, 정말 그냥 제가 이제 이 표현도 일부러 저는 그 기존의 불교에서 쓰는 용어들을 안 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많이 오염되어 있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너무 거창하게 오염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거창한 건 전혀 깨달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법상일 뿐이에요. 지극히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늘 우리가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는 것. 아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냥 한 생각 확 쉬어버리는 거예요. 아, 한 생각 이게 망상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탁 체험해버리는 것이죠. 근데 그런다고 해서, 그렇게 확 쉬어서 확 체험해버린다고 해서 괴로움이 겉으로 봤을 때는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그 전과.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몰라요. 이 사람이 자기가 확 공부하다 쉬어버렸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업습이 남아있으니까 그 습은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자내증의 경계, 자기 마음에서 확인되는 것일 뿐이지 바깥에서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에서는 분명하죠. 번뇌가 확 쉬어졌구나. 그러다가도 또 이제 그 체험이 잠깐 사라지고 나면 또 약간 왔다 갔다 또 합니다. 그런 그 또 길고 긴 소를 길들이는 시간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계십니다. 당연히. 여기서 제가 법회 할 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 우리가 기존에 기도하고 수행을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그것들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또 거기에 집착하지만 않으면, 기도하고 수행한 거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이것만이 전부야라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은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예를 들어 기도 수행을 막 열심히 하던 분인데 거기서 답을 찾지 못하고 그냥 막 이 수행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법문을 듣다가 그냥 확 쉬어버리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전혀 불교가 뭔지도 전혀 모르다가 그냥 문득 그런 일이 일어나는 일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의외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명 있어요. 여러 명. 여기 금년사에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제가 조심스럽다고 하는 이유가, 저는 깨달음이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 아주 오염된 용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괴로움을 한번 문득 쉬어버리는 경험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크고 작은 수많은 다양한 경험들, 물론 그게 한번 문득 몰록 그냥 쉬어버리는 경험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한 조금 작게 일어날 수도 있지만 분명한 현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문득 한번 쉬는 분들은 떠밀어도 올 필요 없다. 떠밀어도 정말 간절하게 와서 법문을 듣고 하루 종일 이 법에 빠져서 살아요. 법문을 듣고 유튜브에 제가 강의를 올려놓으면 어떤 분들은 그냥 들을만 하네요 이러고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말 발심이 간절하신 분들은 이거 강의 하나 올라오면 제가 지난 한 5년 동안은 한 6개월에 하나씩만 올렸었거든요. 거의 올려달라고 해도 안 올렸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 이제 한 한두 달 전부터 많이 올리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와서 표현하는 말이 저는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게 거의 그분은 그게 자기 인생 전부니까 이 공부가 전부니까 이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진짜 1번 아무리 돈을 벌고 명예 권력 다 필요 없다 이래 생각하는 분들이니까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듣고는 야 정말 저분의 저 발심이 얼마나 귀한지 이 법문 하나 올라오는 걸 이렇게 고마워하고 이렇게 감동하고 이렇게 정말 귀하다고 느끼는 그 마음이 그 발심이 얼마나 정말 큰 발심입니까? 정말 그 발심이 우리를 깨닫게 한다니까요. 우리를 공부로 이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지금 했던 말씀이
여러분들이 정말 이 개경계가 왜 얼마나 대단한, 그냥 경쟁할 때 슬슬 지나가 버리는 그런 대충 읽어버리고 만 그런 용어가 아닙니다. 공부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이것이 얼마나 큰 엄청난 이야기인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럼에도 동시에 이것처럼 정말 당연한 이야기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막 어렵고 힘들고 괴롭게 고통받아가면서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내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아주 쉽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불교의 본질이고 무위법이 불교의 본질이지 유위행, 조작 이거는 진짜 수행이 아니에요. 중도에 무슨 뭐해라 뭐해라는 게 뭐가 있어요. 참된 중도는 뭐해라 뭐해라 애쓰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공부죠. 그래서 마음 공부로 가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공부지 몸으로 하는 몸 공부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공부를 하시면 분명히 이 공부를 가지고 정말 여러분 삶이 한번 그냥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야 내가 지금까지 이게 인생, 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내 지금까지 생각하던 인생에 목숨 걸고 살던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였구나. 이 너머에 내가 정말 생각해보지 못했던 이렇게 어마어마한 보배, 보석이 보배가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심을 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이런 계기를 꾸준히 가지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좀 꺼주시겠습니까?